농협의 솔직 담백한 직장 생활을 엿보는 직격 인터뷰. 함께해 주실 농협의 자칭 혹은 타칭 소통왕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호금융 수신지원부 2년차 이미경 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호금융 수신지원부에서 일하고 있는 1년차 배구준 계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뭘 감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자칭, 타칭, 소통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인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싸인 것 같습니까? 아싸 중에 인싸. 이런 느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싸 중에 인싸. 엄청 뭐 활발하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조금 활발한 이런 느낌. 오. 자, 그러면은 본인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예전에는 진짜 생각할 것도 없이 인싸였는데 요즘엔 좀 아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어느 정도셨는데요? 학교에서 웬만한 사람들이랑 다 같이 막 인사하고 다니고 약간 쑥스럽게 과거 얘기 나오신가 조금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것만큼은 잘한다. 나는 땡땡 왕이다. 저는 이제 좀 리액션 왕이다. 좀 호응을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러한 면이 소통왕에 좀 적합하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분위기 파악 왕이다.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약간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걸 파악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약간 설렘과 설렘과 약간의 긴장? 확실해요? 옆에 리액션 왕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두 분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맡으신 업무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펀드 지원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펀드를 판매하는 인력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펀드 인력을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시킬 때 이제 자격관리나 이런 일을 맡고 있어요. 저는 수신 상품팀에 있어서 상품을 새로 만들자거나 아니면 원래 있는 상품을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했던 그런 상품 개발 같은 게 있었나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가장 최신 나왔던 주머니 금리 쇼핑 예금이라고 있는데 내가 1억 2천이 있다. 1억 2천. 하면 억 단위 주머니가 있고 1천만 원 단위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효과적인 거죠? 제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억 단위, 천 단위, 100만 원 단위 나뉘기 때문에 각각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해지를 하면 나머지는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의 상품. 오, 너무 좋은 상품이네요. 살면서 적금을 깨는 경우가 여기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안 되고 업무할 때 이런 소통은 정말 중요하지. 뭐 예를 들면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표정이 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이제 농축협 직원분들이랑 통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만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좀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소통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일단 이 사람이 내 얘기 들어주는 것 같다. 몸을 앞으로 하거나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막 이런 게 하면은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소통왕이라는 애칭이 붙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신입으로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이제 신입일 때 전화를 당겨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네? 누구시라고요? 이름을 좀 또박또박하게 다시 말씀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대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이름만 바로 듣고서는 이제 누군지 몰라서 참 이렇게 회사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업무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만의 해소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입이 화해지는 캔디 같은 거를 자주 먹어요. 요즘 또 특히 마스크를 쓰면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클립스 같은 걸 먹고 조금 이제 기운을 차리고 좀 뭔가 상쾌한 분위기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네, 그런 되게 가볍지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역시 소통왕이라서 끄덕끄덕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네, 그런 너딩이랑 오를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끄덕끄덕 계속 끄덕끄덕해요? 나 듣고 있다 다 계속 아니 어쩐지 계속 근데 두 분이 계속 끄덕끄덕해서 약간 비둘기처럼 비둘기 아니면은 저희 아버지 차에 못 오는 태양열 장난감을 계속 끄덕이거든요. 퇴근하면서 목이 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어떡해. 제가 약간 이제 유사과학을 좀 믿는 편인데 얼굴 근육을 많이 쓰면 그 좀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혼자서 컴퓨터 하고 있다가 그 억지로 웃거든요. 약간
컴퓨터로 하고 있다가 억지로 웃는 거예요. 네, 사실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표정을. 어? 아, 이런 표정을 하면은 이 웃음 때문에 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 실제로 효과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유사과학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였네요. 제가 이거 즉석에서 한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N행시 한번 해볼게요. N행시 한번 해볼 건데 소통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통왕 이렇게 할게요. 소통왕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소통이니까 갈게요. 네. 자, 우리 배구준 계정님 소소하게 즐기다 갑니다. 통 통하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왕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리액션. 아, 진정한 소통왕들에게 제가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NH농장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농담의 재구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